방금 우리가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서 상하로 되어 있죠. 사무엘서가 이왕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 받으셨죠? 우리 프린트물 보면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내러티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레위기 굉장히 수고 많으셨죠. <laughs> 뭐 죽어 나가시더라고요. 뭐 죽겠다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대머리 나올 때는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고 모르겠다고. 그걸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 죽겠더라고요 아주. 근데 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 다음 목사님은 이제 뭐 유출병 이런 거한 3일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아 애쓰셨습니다. 어 그때. 큐티 학교 수료하신 분들은 21큐티를 일이 레위기 가지고 하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21을 하시면 문자 많이 와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긴 어렵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잘 통과하셨는데 또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주는 이야기는 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구약의 구약 성도들이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여왔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봤죠. 그래서 어, 레위기도 어려웠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요. 어, 5월 달은 재밌습니다. 3월 상 아주 재밌게 가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다른 세상 나라에 나타나는 왕과 똑같은 어떤 그런 왕정의 출연이 아니라, 어, 특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정 통치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과 세상, 세속 나라에서의 왕의 차이는 뭐냐. 이걸 계속 보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사무엘상은 단순한 그냥 왕이 나와서 또그 후계자가 또 왕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등장을 이제 예고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어, 제목은 사무엘 상하인데, 사실은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 그 뭐라 그러죠? 이, 그 왕정, 왕정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게그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사무엘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왕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역사서라고 볼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학자들이 이 사무엘서를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 일반적인 학자들은, 어, 이 사무엘상이 다윗 왕권에 대한 변증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어, 그런 어떤 접근이 있습니다. 이,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적으로 그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되려면 사울의 그 아들 그죠 그 왕자들이 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특이하게도 사울의 어떤 후손이 아닌 다른 어떤 다른 쪽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왕족도 아니고 같은 어떤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민 출신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이 왕권에 정통성이 있느냐,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걸 사무엘상이, 사무엘서가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의 견해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성경을 정치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 다윗이 그냥 왕이 된게 아니라 어떤 유혈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결과로서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한 예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로 인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 성을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그 왕자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쫓겨나요. 도망치는 거죠. 아들하고 그 부딪 부히지 않기 위해서 쫓겨나는 과정에 이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장면의 내용인데 네가 다 죽였잖아. 이 얘기죠. 네가 다 죽이고 네가 그래서 왕 올라갔더니 봐봐 하나님이 너 이제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물서 사물서는 그 다윗 왕권의 그 정당성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역사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정치적인 접근이고 어, 우리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 역사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사물서 안에는 신학적인 면에 더 많은 이제 하례를 하는데 그 다윗 왕이 그렇지 사울 왕의 그 왕자가 왕권에 올라가지 않고 혹은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죽은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 혹은 사울의 왕자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셨는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걸 정치적인 어떤 관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으로 푸는 것이 사무엘서에 숨어져 있는 주제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 뭡니까 왕권 철학이, 그죠?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위한 통치 철학이 됩니다.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다윗을 보고 배우라라는 거죠. 다윗을 보고 샘플 모범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왕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우를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이 큐티 강좌의 이제 전체 수, 어, 스토리가 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순종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순종하는 왕이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이 순종하는 왕, 이게 신자의 누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은 순종과 왕은 매칭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죠, 그죠 왜냐하면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하고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발현시키는 사람이 왕인 거지.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가면 그게 신하지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핵심 자질이 뭐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가? 사울에게 이게 있었나?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세속 나라, 이방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이집트 뭐 그런 배경으로 나온 영화나 그 당시 영화 보면 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죠? 자기가 법이고 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위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이 아닐 뿐더러 너는 다른 너의 형제들과도 구분되지 않는다. 차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내 형제들을 섬기는 형제로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권을 얘기하실 때 요구하셨던 왕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앞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왕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너와 내 자손이 왕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너의 너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옆에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는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직권과 그 권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우는 사람이지.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이거 완전 요즘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 당시에 왕이 신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거위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느냐는 이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내용이 이스라엘 왕에게만 요구되는 걸까요 에덴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예요 얘가 과일을 따먹나 안 따먹나 그걸 확인하려고 만들어 놓고 지켜보신 게 아니죠 그래서 따먹자마자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벌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나라고 많은 사람이 물을 때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뭐예요? 선악과는 먹는 문제고, 선악과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 그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나는 이 에덴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에덴동산의 모든 걸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선악가는 구약시대의 율법이요, 신약시대의 성경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현대인들이 무너지는 게이 선악가 문제죠. 선악가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법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하나님은 두고 싶지 않고,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제는 뭐예요? 선혹가요 어쨌든, 핵심 자질은 왕인데 순종하는 왕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이 자질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사물상의, 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어, 크게 세 단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의외로 내용은 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큰그 마인드맵을 그려 볼게요.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출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죠?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를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왕이 나타나기 바로 전까지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8장에서 15장에는 이제 어뭐야 15장에는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사울이 어떻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8장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6, 아 15장까지 설명해 주고, 16장에서 31장이 마지막 장인데, 31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사울 왕과의 갈등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죠. 31장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윗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은 사무엘 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5장에서 이제 왕위에 결국 올라가게 되죠. 나타나기는 16장이 나타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울은 금방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또 다음에 할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무엘 중은 없습니다. 꼭 상하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싱각게 물어보셔가지고. 어, 여러분 잠만 보면 이 사무엘서는요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세 명의 주인공이 있죠. 사무엘, 사울, 다윗. 그래서 이 인물 중심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과정들로 이렇게 우리가 또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에다가 엘리 제사장을 넣으면 그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사무엘 전에.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이렇게 오버랩돼 있죠. 겹쳐져 있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또 오버랩이 돼 있고 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습니다. 딱딱 끝나고 이렇게 칼자르듯이 너 끝나면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서로 서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사무엘 상은 이렇게 여러 크게는 네 사람 작게는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만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 그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랍비들은 그,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완벽한 두인물이 있다. 아담과 다윗 이렇게 얘기한다는거죠 아담과 다윗. 어 완벽해? 다윗은 바세바 했잖아요. 이제 그 죄를 쳤잖아요. 그건 바세바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ughs> 다윗은 잘못. 제일...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다윗.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도 그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오각형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 아까 이제 1장에서7장은 왕이 없던. 그래서 왕정 전야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올라갔다가 왕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폐위되는 과정까지가 있고, 16장의 31절은 다윗 왕의 등극인데 그러나 계속되는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 다윗이 기름을 부은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고난이 시작이죠. 그래서 18장부터가 사실은 다윗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31장까지. 그래서 여러 뭐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실패하고 또 쫓기고 그죠 다시 또 블레셋 또 망명하고 미친 척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음, 진도가 쭉쭉쭉쭉 잘 나갈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엘하는얘기했듯이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엘상의 이제 주요 배경들을 한번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나 그림이에요. 한나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1장에서 7장까지가 왕정 전야인데 왕정 전야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니까 사사 시대라고 할수 있죠.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보면 사사 시대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1장이 7장까지는 이, 그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배경이 어땠느냐. 사사 시대 말에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초점이 나옵니다. 두 초점, 두 사건을 보여주는 초점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죄악과 그리고 5장에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가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교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두 가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뭐. 엉망으로 살죠. 하여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뭐 여러분 읽어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도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건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성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러다 죽는다. 다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부흥의 깃발을 들죠. 그 내용이 이제 7장까지 내용이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에서 나오죠. 근데 그 앞서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왕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사사들이 그냥 대리 통치, 그죠?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사사는. 그 역할 정도지 사사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그냥 왕을 세워달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죠. 미친 거, 아니, 미친 거 아니니? 어? 지금 말은 뭐 그렇지 않지만 거의 뭐 내용은 그래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같이 하나님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우게 해줘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되게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은 그, 세 가지 과정을 이제 통과합니다. 지명, 증명, 확정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가 설명이 될수 있죠. 왜냐면, 하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왕족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누군가 왕이 없었으니까? 그럼 다 평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평민 중에 누군가를 왕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가 할래?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이, 뭐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다른 사람이 말이 없죠. 그래서 지명을 하면 지명받은 사람이 내가 거기에 합당한지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과연 그 지명에 맞는 사람이었나 백성들 앞에서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확증이 되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물론 여기서 지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제 확증 과정에서 진짜 왕위로 올라가는 그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위에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읽어 보시면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있잖아 조금 있다가 한 남자가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귀뜸을 해주죠. 사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찾아옵니다. 그냥 사울은 자기 이렇게 짐승을 암락입니까? 당락입니까? 아, 암락 이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그 암락이 찾으러 있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종이 이제 얘기하죠. 여기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낙이 찾으러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전혀 자기가 왕으로 지명됐다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딱 찾아오니까 사무엘이, 네, 네올줄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기름 붓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나중에는 달라지지만, 그때는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이렇게, 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쨌든 지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겸손하고 숨어있던 이제 사울이 이제 암몬 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나가서 이제 용감하게 잘그 전쟁을 치르죠. 전투를 치러서 내가 그 지명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집회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다시 이제 왕으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13장에서 15장은 그 왕이 된 사울의 행적을 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초점은요 왜그 하나님 앞에서 지명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은 크게 두 전투에서 어, 사실은 이제 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분의 전투가 있는데 믹마스 전투와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두 전투에서 사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똑같은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 전투는 이겨요. 전투는 이기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그 왕의 자질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왕이잖아요. 싸움 잘하는 왕, 있어 보이는 왕, 그런 뭐 경제왕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순복할 수 있느냐?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사울은 두 번이나 이제 그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다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거든요. 이제 후회하시고 그러나 후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데 그 역,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다윗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이 신이 후회할 수 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따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그냥 뭐랄까, 제한된 방법인 거예요. 진짜로 후회했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아셨는데 그걸 후회했다라는 건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의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아직 사울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애들 말로 이제 빡친 거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쟤만 죽이면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다윗과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결국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사울 생전에 기름 붓고 그리고 어 사무엘은 이제 그 뒤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요. 사울과 다윗만 남아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3 1 장에서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주 무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는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전체 스토리예요. 이 얘기로만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사무그 상을 읽어 나갈 때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이 마인드 맵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30분 만에 다 끝났고요. 이제 가시면 되는데, 그냥 가기는 좀, 좀 서운하니까. 이 사무엘상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본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좀 중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본문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그 주제는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이냐, 은총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어, 보여줍니다. 엘리제 사장이죠. 그 사무엘이고 이제 한나가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이 장면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은총이 없는 어, 없는 사람 한나. 그 사무엘서는 시작을 한 여인의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한 가정의 개인사의 문제일까? 그렇게 보면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서라는 이 역사서를 시작하면서 불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인 불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나 이름의 뜻이. 근데 한나 이름은 은총을 받은 여인인데 실상은 뭐예요? 은총이 없는 여인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태가 다친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총을 입은 여인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은 뭘까요? 이게 지금 너희 상태야. 이게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 역시나 한나가 잘해서, 그죠? 혹은 한나가 이렇게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혹은 우연으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어쨌든 한나는 은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죠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그 대를 끊어버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핍박과 그 괴로움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렇게 한나가 있고 한나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한명의더 여인이 나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원래 한나가 본처였을 건데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분인나라는 이제 후처를 드렸을 것이다. 근데 이제 후처는 또 아이를 잘 낳아요. 잘 낳으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슬슬 열 받게 하죠. 왜냐면 브린나가 보니까 애는 내가 낳았는데 남편은 한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이, 이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성게 보면 격분시켰다 이런 표현을씁니다 굉장히 이제 열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엘가나의 아내 이름을 한나 브린나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뒤에 가면 브린나 한나 순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녀가 있냐 없느냐가 그렇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분인 나는하나에게 애조 열받게 합니다. 힘들게 하죠. 뭐, 너뭐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나는 애를 이렇게 잘 낳고, 대를 이었는데, 뭐, 너는 뭐, 남편 사랑받지만, 넌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널 미워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 아닙니까? 주변에서, 가정에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왜 이렇게 사니? 너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이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목덜미 잡아야죠. 그죠? 딱 잡고, 어, 네가 아직 내 성과를 모르는 모양인데, 그 예전에 끔좀 씹던 그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이제 열, 격분시키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 나와 싸웠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괴로워서 요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특사할 때 주제였잖아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같으면 그 사람과 이제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건데 한나는 사실은 이건 인간과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꿈에 나타나서 부르실까? 아니면 나는 아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데, 그냥 와가지고, 마음에 은해 주시고, 너나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특별한 경우고요. 어,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분인 나를 보내시죠. 열받게 하시는 거죠. 열받게 계속. 이제,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아이가 있었으면, 기도하고 통독하며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나가 아무 문제가 없고, 삶에 어려움이 없고, 사랑받죠. 또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사무엘 드릴 때, 소를 세 마리나 가져와요. 그 감사의 그걸로 여러분 그 당시에 소가 뭐 옆에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요 요즘도 소한 마리 얼마입니까 몇백만원 하잖아요 아마 엘가나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아내 잘 사는 집안 애까지 있었어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온 유, 유일한 이유는 이 분인 나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 아이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그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르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언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고 간절합니까? 그냥 평온할 때 절절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특세 손꼽아 기다릴 때는요, 정말 내 인생에 이 분인 나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미치고 환장할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고 진짜 답답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요. 그전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죠. 성경 읽는 척 하고요. 하나님 되게 찾는 척 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짜 간절함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찾는 척 하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분인 나가 나도 나도 싫죠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문제에 침몰돼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 가지고 쟤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어 그거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분인 나는 일장 외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인 나는 내 인생에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어떤 역할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역할. 여러분 삶에 분인 나가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또 제가 신방도 했고, 그걸 인간적으로 받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다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안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사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나만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그 글을 보니까 그 이렇게 어떤 뭐 크리스천들 모임인 것 같아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그 병원을 짓는데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자금 사정을 가지고 병원을 짓는데 막상 이제 기초 공사를 하려고 토목 공사를 딱 시작해 보니까 밑에 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병원 위에 건물 올리기도 사실은 바쁜데, 밑에 돌이 쫙 깔려있으니까, 그 건물 지으려고 했던 그 돈이 지금 토목공사로 다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골라도 그런 땅을 골라가지고 병원을 지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데, 근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토목공사에서 돌을 빼내니까, 이 돌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뭐 조경,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 하시는 분들이 이 돌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돌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그돌 꺼내가지고 그돌 팔아가지고 병원 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되게 같이 동감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축복해주죠. 축복해주다가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예. 그니까뭐 너는 마른 땅에 샘물 갖고 뭐그 찬송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마른 땅에 샘물 넘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아 왜내 인생에는 돌멩이가 없을까? 어? 왜내 인생에는 저렇게 황금으로 변하는 돌멩이가 없을까? 돌 자기 인생에 돌멩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은 돌이잖아요. 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돌이 돌로 끝나느냐, 아니면 돌이 오히려 건물을 짓게 하는 황금으로 바뀌느냐는 그 가운데 어떤 은혜의 과정이 들어가느냐 하겠죠.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돌이 황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느냐 아니면 재수없이 나는 이거 걸려가지고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끝나느냐는 결국은 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돌은 처음에도 돌이었고 끝에도 돌이었죠.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여러분 인생에 분인 나 혹은 돌멩이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풀어 나가고 싶은 이야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실로라는 장소가 나오고. 그또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전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다 엘리가 앉아 있다고 보니까 아마 그 한나가 그 옆에서 앉아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여기서 실로라는 건요 장소 이름인데 그언약계가 처음 안치됐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그 한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가 요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라는 말을 넣어요. 그리고 요와 앞에라는 말을 넣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요와 앞에를 지성소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앞은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뭐, 그, 그 시대가 워낙 타락하고, 뭐, 어두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 하므로 엘리가 취한 줄 알았다.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그 한나가 그 속을 하나님 앞에서 막그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막그 속에 있는 거 절절하게 나올 때. 소리는 안 나오고 마음은 막 끌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주먹질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주먹질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아마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무리 좀 영적으로 어두워도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라고. 그거 볼기는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러 앉아 있는 거 하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이 사람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결국은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분인나 덕택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정말 그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성도는 그런 경험이 있으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소나무 뿌리 뽑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나무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하나에게 가져왔더니 은총이 없는 자 한나였잖아요. 그런데 은총을 받은 자 한나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로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 일으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아내 한나와 동침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기억하셨다. 은혜, 은총을 받은 여인 그 한나가 이제는 진짜 은총을 받은 한나가 되죠. 한나의 대단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 여인이여.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얘기 들으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고 가서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믿음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죠? 막 영적으로 막 깨어 있고 막 말씀 던지면 뒤집어지고 막 각성 일어나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아들도 정말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가물가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얘기해 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엘리가 뭘 자기가 그걸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해 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될 거야. 그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엘리는 얘 빨리 보내려고 그런 말한거 아닌가? 그냥 그뭐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지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질 겁니다. 뭐, 뭐 그런 얘기 한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걸 믿음으로 탁 받은 거죠.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여자 집사님이 아픈데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바, 받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제 기도 이렇게 매번 요청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몇달 지나서 이제 그 여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그러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매주를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권사님에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권사님 제가 언제 기도를 해드렸나요? 그랬더니 아어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매주 기도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앞에 서 계실 때.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냥 목사님 악수할 때 목사님이 그냥 그 악수할 때그 악수가 그냥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손 잡을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악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자기는. 자기는 그냥 인사한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이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얘기죠. 믿음 때문에 일어난 얘기죠. 엘리 제사장의 그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나의 대단한 믿음이죠. 한나의 대단한 믿음. 그, 이 사건을 결국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은총, 은혜.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총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러닝 바람으로 그냥 뛰쳐나가면서 내가 은혜가 뭔지 알았어. 내가 은총이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은총이 뭔지 알았다니까. 복 교수님, 목사님,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 보여준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은혜예요. 수많은 기도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한 날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김인용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건 그냥 뭐 뜨거운 느낌이 오고 어떤 감정의 요동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데 그 얘기 수만 번 수천 번 들어도 그건 내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게 은혜입니다. 자두 번째 장면은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고 이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죠. 여러분 보면 이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어떤시대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는 시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 이상은 뭡니까?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하존은 영어로 비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드림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느냐? 이거는 네 꿈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꿈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도가 교훈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하존 이상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바로 이상 혹은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이 예언자적인 묵시가 보이지 않는 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도 이 이상과 똑같은 히브리어는 다 하조온입니다. 하조 하존.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없으면 방자이행한다라는 거예요. 방자이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질서하게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죠, 그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다. 이게 사무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였죠. 여러분 이게 영국 그 무신론자들이 한때 버스 광고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즐겨라. 하나님 없으니까 막그 기독교에서 막 하나님 가지고 되게 막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 이게 무신론자들이 한테그 영국 그 뭡니까 광고판에 올렸던 이제 내용에서 이슈가 많이 됐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그 그 당시 2 9 살에 이 광고를 제안했던 무신론 학생. 학생인가, 대학생. 하여튼, 그렇고, 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리차드 도킨슨이죠 유명한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죠. 무신동 과학자. 하나님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enjoy your life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즐기지 못한 인생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조유어 라이프 하는데 방해한 게 뭡니까? 사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엄청 이렇게 간섭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셨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면서 못하게 한건 없어요. 아, 하나 있죠. 죄짓는 거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인조유어 라이프는 뭐예요? 결국은. 죄 짓고 살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말고 하지 말라고 한게 뭐가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나요?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나요? 뭐뭐사 먹지 말라 그랬나요? 다 누려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거이 과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건다네 거니까 누려 근데 죄는 지으면 안돼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네 인생 늘 즐겨 이 말은 뭐예요? 죄 짓고 살아도 돼이 얘기인 거죠 사실은 속으면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 있으면서 내가 되게 제약받는 것처럼 얘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제약받는 게 없다니까요. 이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등장을 했죠.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말은 어, 사무엘이 그 성소의 등불을 지키는 일을 밤낮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상징이죠. 하나님의 그 등불이 있는 여호와의 괴가 있는 그 안에 누웠다라는 건 뭐예요? 사무엘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니까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성을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한테 가 가지고 부르셨나요? 안 불렀는데. 그래서 한세 번을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무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중에서야 깨닫죠. 아, 이거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다음에는 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첫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할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엘리가 잘못하셨어도 잘못했다고도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하는 대로 해라.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해 그러면 되게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보다 이러시면 안 되죠. 잘못했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아직 한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가 뭐 하는지 아셨어요. 그 죄악 그러나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사무엘한테 얘기하세요. 사무엘한테.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죠. 잘못했다. 잘했다. 뭡니까? 선지자적인 묵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자의 행하던 것들이 이제 척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이 이제 가시기 시작하죠. 이 엘리 시대. 성경으로 보면 영적인 어둠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는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기 시작해요. 환상을 보지 못하는 시기에 사무엘은 환상을 보는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자이행하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인도하죠. 마치 어두운 가운데 환하게 빛나서 그 길을 보여주는 북극성같이. 그렇게 그 어두운 깜깜한 방인데 밤인데 저걸 보면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3장 19절. 사무엘의 사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묵시를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하셨죠. 사무엘 등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아까 실로 있었죠. 엘리제사장에 앉아 있던 그 실로, 어두움에 말씀하지 않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 사사 시대와 그사물그 일장의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불임이 있는 잘해도 뭐 못해도 아무 얘기가 없던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시대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두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말기를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그 성소에 머물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의 다락방에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는 거고, 이 어두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되는 거고, 북극성이 되는 거죠. 어두워졌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도대체, 도대체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중재해주고, 그죠? 그 성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아침에 머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Read, think, remind, remind 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이세요. 세 번째 어, 법궤 빼앗기는 그 장면 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법궤를 이제 빼앗기는 건데 뭐 너무 놀랄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인데.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쪽에서는 에벤에셀이고 블레셋 사람 쪽에서는 아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이게 이제 전세가 계속 이렇게 밀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렇게 안 되겠다. 뭔가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 법계를 들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언약계는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지 않겠냐? 그리고 들고 나가는데 전쟁도 지고 그것도 빼앗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아, 전쟁이 졌네. 이게 아니라 진짜 놀랄 노짠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엘리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급사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냥,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죽죠. 그 정도로 이스라 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인데 이걸 빼앗겠다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럼 하나님이 졌다라는 건가?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래서 그 뭡니까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와서 어디두냐면 아스스에 있는 자기 그 신전 그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 갖다 놔요.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졌는데 하나님은 안 뭐라고 그러죠?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딱논았더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로 갔더니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곤이 블레셋의 이제 최고의 신인데 이 최고의 신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쯤된 거죠 엎드려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무도 그는 사람이 없는데 딱 가보니까 언약궤 앞에 그 자기의 신이 목과 손이 잘려져 있고 얼굴은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저서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언약계가 빼앗긴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져서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고니 이제 그 블레셋의 신인데 어 블레셋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원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그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 단어가 해양민족이죠. 해양민족이라서 이 다곤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약간 어 이게 반인 반어 이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뭐니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물고기 모양에 그걸 이제 쓰고 이게 아마 그 흔적 남아 있는 거 그대로 본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여 이렇게 생긴 그, 그것들이 많잖아. 요 형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 아류가 아닌가.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가수 싸이가 그 최근 음반을 내면서 음반 그 표지에 싸이가 얼굴이, 얼굴만 싸이 얼굴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곤을 뭐한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동안 말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 어쨌든, 다곤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얼굴은 괴 앞에 엎어져 있고 머리와 손목은 잘려져 있는. 너무 놀랬죠.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계를 야이기 두면 안 되겠다. 다른 지방으로 보내요. 그러면 가는 지방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전염병 돌고 막 사람 죽고 이러니까 블레셋이 견디지 못해서 돌려 보냅니다. 너네 신으로 너네 저기 신 데려가라. 이 우리 감당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달구제다가 언약계를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뭐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신이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연의 우연을 지금 겨침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인 이거 이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알아서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읽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어, 법궤의 의미가 뭐냐 이 사건에서 여러분 법궤는요 원래 원래 이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쟁에 들고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들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나 네가 원할 때 들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함께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동식인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신전의 어떤 성물이 아닌 거예요. 그 임재 의 상징인데 문제는 이 법계가 곧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법계가 우상이 되는 그 우를 보만 거죠. 법계는 하나님은 법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게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정신을 다시 말하면 법계가 아니라 그 법계를 모시고 있는 내가 문제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기로. 이 뭐예요? 알라딘 램프인 거지, 알라딘 램프. 비벼가지고 나타나서 도와줘. 그럼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다시 들어가. 내 하인처럼 부리는. 문제는 벗개가 아니라 그 벗개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왕 얘기를 합니다. 누가 왕이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순종하는 왕의 자질을 요구할까요? 결국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가 뭐예요 주는 나를 구원하신 세이비어로서의 주님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 통과하면 여러분 절반 통과하신 거예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니 되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해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지. 그러나, 두 번째 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드십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많으실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인입니까? 이거 통과 안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니세요. 어느 목사님이 연예인 전도하는데 이걸 못 넘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나요?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기독교에 안 할랍니다. 그거 못하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리 되는 건 구원자로서의 주님과 나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두 가지 주인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주인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죠. 지니같이 불러내는. 안 불러내면 그거 뭐 필요 있어요. 발로 차면 되지. 자,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가 되죠. 왜? 나타날 줄 알고 믿고 다 해놨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다 했는데 안 도와주셔요. 안 나타나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문제일 거예요, 그죠 해결 보시고요. 그래서 다곤 신상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죠. 여러분의 내면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한번 잘들리면그 예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그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헌금하면 아 내가 이번에 큰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액수를 요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교회에 돈을 넣는 걸볼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넣는가가 아니라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넣는가를 보시고 그래서 그 두랩돈이 부자가 넣은 그 모든 것보다 많다고 하신 건뭘 보신 거예요? 내면, 중심인 거죠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도 망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하나님도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다시 이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뭐한게 있어요.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시기는 그 장면은요. 많은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내가 오늘 시험 잘못 보고 내가 오늘 뭐 사업이 잘안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망한 것처럼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 말은 뭐냐면 또 내가 인생 밑바닥을 길 때도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를 통과하고 있을 때도 승리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이제는 하나님도 날못 도와줘.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성도가 어떤 그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그 뭡니까 선택을 할때그 안에 그 불신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젠. 내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났냐. 이게 다군 신상 이야기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기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그 언약계를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이유는 우리가 다시 부국 강성해 가지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내가 다시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 서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내가 더 서는 것. 거기서 다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금식 성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모이자. 다 모여 가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시 만나자.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앞에 거는 형식이라면 형식이라면 뒤에 건 마음이죠. 중심이죠.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떨어진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이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다 모여 물을 붓고 요호 배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요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 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좋은 기회죠. 얘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다 모여있어.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달라요. 쳐들어오면 또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은약계, 그 돌아온 그 은약계 끄집어내가지고 또 야, 그러고 가자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게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반응이 다르죠. 예전에는 야 큰일났다, 빨리 언약궤 가져와, 이것만 가져가면 돼. 거기에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천둥 소리로 나옵니다. 이제 어떤 천둥, 번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요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위기상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무엘의 리더십은 사무엘의 리더십은 전쟁을 잘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설득력이 좋았던 거였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자기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쓴 것이 아니라 결국 사무엘의 그 리더십의 절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공동체의 리더는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기도한 만큼 영향력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느 한 다락방,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교회의 리더입니까? 뭘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은 기도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상과는 완전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 리더십과는 아주 다른 거죠. 기도십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십이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하냐라는 걸 보면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할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기도 왜 해요?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한다는 라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죠. 그거 아닌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무릎 꿇는다라는 건 결국은 순종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에게 선악가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죠. 리더십은 기도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기도는 결국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낼거 없어요.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할게 아니라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중요한 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기도하면 저 사람이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참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안 듣죠. 말잘 듣습니까? 말안 듣잖아요. 아버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 막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가지고 그 다크 나이들 이길 수 없어. 요 여러분, 엄마들 이제 말로 딸리시잖아요. 못 이기죠. 걔들이 요즘 어떤 걸 배우는데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 봐. 하여튼 우리 집 꼬마들도요. 말을 하여튼 그런 단어들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하여튼 끝내줘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걸 안다면 아버지가 기도한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다. 그러면 무시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를까요? 내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까요? 시험해 보세요. 제가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잘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 가면 꼭 기도를 시켜요. 오면 바로 앉아가지고 자, 기도하자. 그러고 나보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 너 요즘 기도생활 안 하는구나. 이래요.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갈 한 일주일 전에 는 바짝 기도해요. <laughs> 기도발이 딸릴까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은 목사킹 너무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다 아버지가 딱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뭐 제가 큐티 학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기도 아버지가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럴 때를 어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채리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진짜 기도 이상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그거, 그게 그 있나 봐. 하여튼, 하여튼 잘 모르겠어. 저는 그런 걸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 기도십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머리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자, 아,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한다라는 건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는 국가가니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엄청 이제 화내는 장면이죠. 자,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진 거죠. 다스리는 것이 좀 힘들어졌어요. 사무엘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 교육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사무엘도 결국 그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장로들이 와 가지고 "당신 아들이 당신 같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건 굉장히 사무엘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근본을 바꾸자라는, 그냥 왕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그냥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그냥 갖추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왜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약속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직접 그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기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끄집어내고, 모세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특별하고, 너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같아지면 안 돼. 이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같아지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선하고 착해서 거룩함이 아니에요. 구별됨이거든요. 그죠. 그구약에거룩하면요그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 구별되겠다, 같아지겠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 사무엘이 되게 놀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하지 마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지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허락해 주셔요. 자그말 듣고 왕 세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억지로 뭐 어떤 면에서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라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사람의 그, 뭡니까, 욕망, 그죠? 죄의 본성은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신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그러니까 왕 세워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사실은 축복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정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를 우리는 사실은 복선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열한기 역대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열한기 역대기는 결국은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왕들의 죄악과 왕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눠지고 흩어지고 다른 이웃 나라에 넘어가지는 심판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이 이 부분에서 흔쾌히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왜, 뭐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나중에 호세아서도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가 우려가 되시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는 건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입니까?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려, 그랬죠, 나를 버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같은 요구는 또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해 왔던 거죠.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는 끊임없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럼 왕을 요청하는 것도 결국은 이두 가지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우려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것도 다 얘기해 주세요 인관왕의 문제가 뭐냐 그 이제 3회상 8장 11절에 보면 여섯 가지의 일단은 예상되는 폐해를 얘기하십니다 이런 거죠. 그 왕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읽어 보세요. 그 왕이 네 아들을 취할 거야. 네 딸들을 데려갈 거야. 그리고 밭을 자이거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너한테 나눠 줄 거야. 그 근데 거기서 일하는데 그거 네가 이랬다고 다안 하고 그 중에 그 밭에 일한 것에 11조를 가져갈 거야. 네가 키우는 노비와 나귀들을 데려갈 거야. 또 가축 중에도 11조를 가져갈 거야. 그게 왕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왕이 뭘 할지를 보면 왕정제도가 뭔지를 알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들, 딸왜 데려가요? 군대 싸워야 되니까. 군인 데려갈 거고, 이제 왕궁을 지을 거니까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토지 독점할 거고, 세금 거둬갈 거고, 그죠? 부역시킬 거고, 세금. 맞죠? 그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공권력의 이제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요, 취하다, 그, 라하크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왕이란 뭐냐? 왕은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테이크라는 거죠. 왕은 너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왕정은 왕은 너에게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가져 가면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를 노예 삼을 거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 수중에 너를 두고 그죠? 그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야. 너희가 지금 왕을 원하는데 너네가 원하는 게뭔줄 아니?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할줄 아니?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가 너희를 종삼을 건데 생각해 봐. 너희가 지금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지금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그래서 빠져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사무엘에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취하는 자의 왕의 방식은 결국은 이집트 방식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는 거는 너네가 원하는 그 왕의 방식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너네가 경험한 거잖아. 일 시키고 다 가져가고 너네가 먹고 살 것만 딱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정의 선택이 세 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의 상태, 노예로 전락할 거고 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강수를 두신 거죠.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대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허락해 줄 건데, 이런 거야. 네가 지금 그 부모가 있잖아요. 막 계속 사달라고, 사달라고. 오늘도 우리 아이가 지금 핸드폰 막 사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네가 지금 핸드폰이 뭔지를 모르는 모양인데, 이런 거야. 네가 그게 있으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된 게 이렇게 많을 거야. 마치 부모같이. 근데 계속 막 길에 누워가지고, 뭐, 사주기 전에는 안 움직여. 그러면 그거 결국은 사주하죠. 그 자식이길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택.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니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또 얘기하죠? 같아지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왕 탈영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 민족이 지금, 아온 민족이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사무리 한테 와가지고 왕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로들이잖아요. 장로들은 뭐예요? 그니까, 이,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건 흔히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거든요. 유력한 계층들은 결국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가진 자들이 와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속내였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뭔가 보장이 돼야 되고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어때요? 불확실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해야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나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버리고, 확실함을 얻겠는데, 목적,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신앙보다 우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은 경제 문제예요. 그렇죠? 돈 문제, 먹고 사는 거 문제. 정리하면 이스라엘 유력자들은 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도전한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떤 군수, 통치권자가 있고, 전쟁 전문가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불확실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세상 방식, 세속 방식이 나의 안정감을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은혜 못 받아도 괜찮지만, 주식 떨어지면 난리 나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통장에 돈안 들어오는 건 난리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왜냐하면 그게 더 보이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국가관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관이고 그 국가관은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왕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왕은 다른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안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예수하고 따라간 하나예요. 따라다니면, 뭡니까? 먹을 거 나오니까.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거 주는 느낌으로 예수님 따르는 순간 예수님은 도망가시죠. 그죠? 하나님 없는 국가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불확실성을 염려해서 하나님 없는, 그러면 나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스라엘 왕정의 그 국가관이고 그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 물질적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왕 그걸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속내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사울이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질, 순종하는 왕이라는 그 자질에서 탈락한 거죠. 여러분, 사울의 시작을 보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괜찮게 출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고 이쭉쭉쭉해서 6대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6대손. 그리고 쭉 있는데 사울인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소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엄청 잘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키는 어깨 위보다 더 컸더라. 그러니까 연예인인 거죠, 완전히. 있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진짜 와, 왕 같대.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 그죠? 육대손. 그리고 유력한 사람. 유력한이라는 건 부유하다 혹은 힘센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뭐 뭐 싸움을 잘하는 무인의 집안이든 하여튼 그런 집안이래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해요. 그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또 잘생기기까지 했네, 키까지 크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왕다왔겠어요, 여러분?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우를 뽑아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주력 지파가 아니에요. 그큰집파가 아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이 거의 말살될 뻔해요. 하여튼 이제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강력한 집파에서막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그런 기반 위에서 왕을 뽑아내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렇게 나오면 진짜 이제 아까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죠? 진짜 이제 그뭐다다뭐 다, 다뭐 국회가 다 여당이야. 그죠 야당은 아무도 없어 민주도 아무도 안 붙고 뭐뭐 뭐, 뭡니까 여당 쪽에 다 앉아있다 그러면 왕이 왕이래 대통령이 뭐 원하는 대로 할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이 사람 자체로는 무인 집안에 뭔가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러나 지파 중에서는 미력한 지파에서 뽑아서 그 균형을 맞추기 맞추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 이 사울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거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두번다 불순종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성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 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그 아말렉은 그 죄로 인해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그전 민족과 민족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다안 진멸해요. 좋은 건 남겨 놓고 안 좋은 것만 죽여요. 그게 이제 불순종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지 했는데 100%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사울이 하는 걸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땐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뜻에 그뜻 자체에 복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나도 생각할 줄 알거든요 나도 살아온 연수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볼때 뿔딱구가 나는 거죠 왜 이러시나 그때 나는 순복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사울은 이거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어리석게 혹은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이렇게 이 뜻이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망령된 일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망인된 일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여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면 그에 맞는 사람의 조건이 뭐겠어요? 앞에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왕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후회하셔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것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제사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 그죠?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 그래서 결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네가 나를 버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핵심적인 덕목이 순종인데, 사울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초점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나?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죠.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 있는 거죠. 내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인데 이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고 있죠. 이 다윗 형님들이거든요. 뭐야 이 장면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세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 이제는 더 이상 키좀더 크고 얼굴도 잘 생겼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왕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야겠다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등극되는데 다윗도 사울처럼 지명하시죠? 그러면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증명해내면 이제 왕위로 확정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명은 뭐예요? 사무엘이 다윗에 찾아가서 기름 붙는 게 지명이죠. 너야. 증명은 어떻게 냈어요? 어떤 장면이 다윗의 자기 증명일까요? 네? 골리아 장면인 거죠. 골리아과의 싸움.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너는 칼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싸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히요 막 이제 아이 사람은 합당하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데 아 증명과 이 확정이 사울은 금방 갔거든요 다윗은 엄청 오래가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면 고난이 들어가요 광야가 들어가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들어가요 엄청 싫어하죠 우리는. 그, 왜이 고난을 뒀냐? 왜 뒀을까요? 다윗을 이 고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는 왕을 만들려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 31장까지 무려 여기서 왕안 돼요. 사물상에서 왕안 됩니다. 남은 기간을 다 고난으로 채워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되어 가고 변모되어 갑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초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얘기 잘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망명에 실패하고, 그리고 막 쫓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둘람 굴로 이제 피난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점점 어떤 사람이 돼요? 순종하는 왕이 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다윗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 광야가 나온 두 인물이 있죠.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유대 광야의 다윗입니다. 결국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이 광야가 우리식으로 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자아가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유대 광야의 이 시간, 이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미친 척까지 해요, 살려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올라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뻔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죠. 그 얼마 전에 4월 23일이 그 셰익스피어 400주년이었습니다. 아시아요? 여러분, 신문에 막 대대적으로 막 났어요. 그리고 참고로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 어, 동키호테 저자도 똑같이 사실은 400주년이었대요. 4월 23일 그래서 뭐 t v 에 셰익스피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t v 를 보다가 t v 에서 맥베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보시면 계실 거예요. 맥베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는 장군인데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녀 세 명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러고 사라져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필 받아가지고 그 왕을 죽여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평생 그 이제 그 자기가 왕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그 뭡니까 불안함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름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그 맥베스 의 아내도 자살하고 자살한 맞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그 마녀가,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랬지,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거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이 될 거야 그 한마디에 그 속에 있는 죄성이 팍 올라온 거죠. 왜 맥베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인기가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어떤지,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인간 군상의 그, 그,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읽으면 맥베스가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같거든요. 죄지었을 때, 나쁜 일 했을 때 우리의 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맥베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맥베스 같은 사울, 맥베스 같이 아는 다윗. 맥베스 같은 사울은 뭐예요? 욕망이 나타나면 그 욕망을 그냥, 마녀는 그냥 불만 붙여준 거예요. 뭐 이렇게 지침을 준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따라가지 않죠. 성경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분이나 있어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러나, 옆에서 부추겨요. 죽이라고, 죽이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기름부은자를 죽이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난안 해. 안 해요. 근데 맥베스 그 보면, 아내가 죽여, 죽여 그래요. 그 맥베스가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도 결국은 이 욕망을 따라가는 삶으로 망한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내가 이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국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본질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왕, 이거는 수단이잖아요, 수단.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맥베스가 되는 거죠.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을 수단 삼아요. 교회를 수단 삼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사울화 되고 있구나. 내가 맥베스화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삶의 작은 도전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나 이야기 그 속에서는 한나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그건 자기 문제였어요. 그건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줄 알고 한나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 문제예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고, 근데 그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한 개인사로 두지 않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의 그 삶의 작은 부분이 일어난 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사무엘 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그죠? 평범한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천국 가봤더니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 역사를 이루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모래사장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해내고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분 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여러분 개인의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어두운 시대의 북극성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내가 네 삶을 나의 역사로 받는다.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분이 성의껏 성의 강의를 듣고 저는 성의껏 준비하는 건 이건 그냥 제가 뭐, 하나의 목사로서, 강사로서 이게 어떤 뭐,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요, 저와 여러분과의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비 오는 이 저녁에 월요일, 이 월요병 도지는 이날, 왜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까? 저는 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보여줬죠. 사무엘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특출나겠지만, 사무엘은요. 지명받고 나서 무려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렇게 일상적인 목회 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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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니까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뭡니까? 결과로서 나타내 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무엘이 대사사 사무엘이 해서 나타난 줄 아세요? 매일 성소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듣고 또 일상에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왕이 없던 시절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싸우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일들을 해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그 기도까지 받았지만. 정말 왕이라는 거 포기하고 싶은 내가 이거 왕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 어 결국은 어,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한테 기름 붓지 않았으면 어, 내가 뭐 그냥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목숨 구하려고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블레셋은.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미친 짓을.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하려고. 그 자괴감, 그죠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내니까, 훈련해 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이 삶이 그 다음 어떤 스텝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으로 통과하는 것이 되고 크게는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에게 광야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내가 천국 들어갈 때그 나라에 합당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이잖아요. 믿음 싸움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 예전에 그 봤던 성경책을 뒤지다가 어 되게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2016년에 성경 앞, 앞장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셨다면 그 사람은 단지 일회용 컵에 불과하다. 또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철저히 준비한. 2016년 10월 17일 화요일 날 제가 그 성경에다가 쓰고 그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2006년이니까 올해 2016년.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뭐, 우회곡절이 많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천수 목사님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때 뭐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이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 성경 하나 사가지고 어려웠거든요, 그때. 막 진짜 사례도 얼마 안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강의 준비하다가 그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그 성경 안보고든 너무 낡아가지고 근데 뒤지다가 그맨 앞장에 제가 이걸 써놓은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 준비 안 됐는데 쓴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급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도자기로 구워져야 오래 쓰는 거죠. 종이로 툭 찍어가지고 끄집어내면 한번먹 때는 금방 쓸수 있지만 몇번못 쓰잖아요. 도자기는 불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유약 바르고 막 돌리고 빗고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왕. 그래서. 이 순종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위험이 있어요 순종하는 왕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왕 되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육훈련 하는데 제자훈련, 사육훈련 할때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거기서 죽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절하고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비유하시는 건데 가서 죽어야 되는데, 기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질이 돼요. 왜냐면 하 머리는 이제 막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 죽여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있잖아. 이러면서 열어 죽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제자훈련 때한번 죽고, 사육훈련 때 완전히 죽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나,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나, 내 인생에 선악가가 있나, 선악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기준에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다 죽어요.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엄청 피봤어요. 근데 다윗관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니까,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지니까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초점을, 이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상 시작했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통과하시고,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삶의 작은 도전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을 때, 그건 나의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고, 내 삶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점점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회용 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사유사무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모되어 가고 빚어져 가고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초에 뵙겠습니다.